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주를 사랑하시고 광주가 빛고울로 일어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 미심 오래됐어요.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광주에 왔는데 갑자기 온 도시가 창송곡으로 완전히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결혼식에 왔는데요. 시청 앞인가 도청을 옮긴다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있어서 너무 놀래갖고 제가 화장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가운데 하나님 이 죽음의 영이 이 도시를 덮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때부터 광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광주에 대해서 하나님 이곳에 진짜 생명이 퍼져야 되는데 이곳에서 장성기 퍼진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은 있었고요. 그리고 시대가 때와 시기라 했고 분별하는 것처럼 얼마나 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너무 나는 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남에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어찌하면 하나님 빚진 자로서 선교하며 하나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주어진 은혜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선교지도 뛰어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와 있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선교길이 그냥 열리고 저절로 연겨서 하나님이 일단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자랄 때까지 가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팔도 가서 하게 됐는데 우리 내 안에 계신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그래서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드려졌던 그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이미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제가 다녀온 곳 가운데는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신이 3억 3천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서도 만나고 하나님 고통스러워도 만나고 어떻게든 뭔가 잘 되려고 빌려고도 만나고 그러나 그 하나님 그들이 왜 그렇게 묶였냐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제대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어떻게 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묶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땅에 있는 거 생각에 있는 것까지 그러나 오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곳에 드려졌던 모든 진리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할줄 믿습니다. 모든 포로에서 자유케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까 계시기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담대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저를 보지 못한 자에게 전하게 해서 이 강단에서 외치며 때로는 하는 그것이 하나님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살리고자 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강단에 이 사랑이 넘친 거 압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곳에 오길 너무 사모했고요. 이곳에 오길 사모해서 11월 달에 다녀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팔에서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가족에게 쫓겨나도 어떤 귀신에 어떤 딸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오늘 이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고 이때 하나님 너 하나님 사람은 뭘 하느냐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계시니 세상이 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외쳐야 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사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그 가운데 네팔에는 아주 복음도 힌두교 온갖 종교 다 온주의 그 온상 같고 작은 사단의 작은 같은 그곳에서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환경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내가 믿던 신들이 다 어디 갔나? 내가 믿던 그들이 공허해지면서 지금은요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인 나라가 네팔이 됐습니다. 하나님 진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할 것들은 진동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곳에 세워지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 이 땅 가운데 이 빛골 광주가 빛골이라는 이름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이름이 이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곳이 될 것을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11월 11일 날 세계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서도 왕의 하나님이 그 왕의 측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사람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사람의 종이 되라 그 앞에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금 오늘도 세 번씩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어찌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그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계로 교회에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정책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사와 권세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애통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기도한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진짜 달려가서 울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먼저는 성령 임하면 너에게 하나님 먼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네가 네 죄를 사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둘 것이라고 먼저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한 저들의 죄악을 우리가 동일시 회개합니다. 나라 민족과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 광주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광주가 하나님이 아버지 이곳에 여호와의 눈동자가 하나님이 여호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 것 가운데서 이 일들 가운데서 이루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목사님께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지만 목사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너무 애통해 하시면서 목회자를 초청하는 곳에 초청하신다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군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WCC 반대를 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큰 건지 그곳에서 그냥 온갖 돌을 맞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는 조그만 교회예요. 하나님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형제의 곳 고통이 하나님의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실은요 이 땅의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한 자리라도 서서 하나님 그 자리 가서 하나님 이곳에 같이 위로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다가 저희 사위와 저희 선교사님들과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선하신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 기치 앞에, 하나님 길을 든 곳에, 오늘 이곳에 길을 든 곳에 하나님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 곳에 모였고, 하나님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누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게 아무리 악한 자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비웃으신다고, 그리고 너희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 그 일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곳에 뿌려졌던 이 땅 한국 땅에 뿌려졌던 순교피가 결단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외국으로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요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아니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대사명을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일들이 풀어질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강단이 그렇게 세워주신 곳에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강단에서 귀한 말씀 선포되고 귀한 일들이 풀어지지만 제일 먼저는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희도 코로나를 겪고 패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이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이곳 가운데 제일 먼저는요 이곳에 온 목사님께 감사하다 인사드리려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고통이 그것이 나의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대적하고 알지 못해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그것에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아니에 빛이 비치며 하나님 오늘 한 해를 통해서 새 일들 행하시면 정치 경제 국방사의 모든 영역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빛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것이 풀어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주님이 악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손을 위해서 죽는 자도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에서 죽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숨 때문에 일생이 매어 종노릇한 자가 아니오 하나님 그것을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죄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이기신 이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하나님 그 죄가 오늘 내가 섰는 곳에 하나님 그 죄가 죄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허락하신 원래 창조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제가 모시고 같이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빨리 끝내고 시간을 빨리 드려야 되겠어서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더 믿음의 의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막껏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